아이슬란드에서 또다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다섯 번째인데 용암이 최대 70m까지 솟아오를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류주영 기자가 화산 분화 장면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용암이 무섭게 솟구쳐오릅니다. 최고 70m 높이까지 치솟았고 용암이 흘러나와 생긴 길도 3.4km에 달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화산 폭발입니다. 현지 시간 29일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50km 떨어진 화산이 또 폭발했습니다. On a reçu les alertes sur les téléphones où il disait évacuer, évacuer. Mais on s'est éloigné et puis depuis 아이슬란드 당국은 인근 주민과 유명 온천 블루라군 관광객 등 4천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아직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용암이 방어벽 1km 앞까지 도달하면서 마을은 고립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이곳 지하에선 마그마 움직임이 포착돼 화산 활동이 예측돼 왔습니다. The eruption will continue in maybe a few hours or whatever. The fissure stops to extend to either direction and then it stabilizes. 800년 동안 화산 활동이 없었던 레이카네스 반도에서 지난 12월 이후 다섯 번째 화산 분화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의 판의 경계에 위치해 추가 폭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